예. 아니, 체이 씨도 지금 뭐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과 공개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그 전날 야식을 먹고 잤어요. 필요진 아. 야식을 먹고 잤고 고양이를 키웁니다. 아. 아무래도 고양이 모낭충이 옮겨오지 않았을까. 네네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나 네 마리나 키워. 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거예요. 하루 야식했다고 바로 피지개 수가 늘어나나요? 아, 매일 야식을 하거든요. 아. 매일. 야구 여신. 어떡하죠? 최희 씨 피지 개수 봅니다. 아. 오! 아니죠? 네네, 깨끗하시네요. 아, 진짜 보기 어려운 수치잖아요. 제가 네. 기준은 200으로 잡긴 합니다만. 네. 그 영상으로만 봐도 네. 뭐 색소뿐만 아니라 피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부가 이제 깨끗한 피부로 보여집니다. 아~ 오, 만족해요. 1등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드는데요. 그러나 모난 검사 결과 보여주시죠. 자. 한 부족이야, 부족. 아니, 어떡해요. 아니, 왜 이래요? 잘 먹네. 아니, 이게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네, 이게 상반되죠? 네. 열심히 먹네. 네, 모낭충의 개수가 이제 40마리 정도가 힘들어. 나왔고요. 피지 양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최희님의 피부는 마치 신생아 피부처럼 모낭충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뭔가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민감함 때문에 본인이 클렌징을 할 때 조금 보습해주고 그런 쪽에 그 초점을 맞추실 가능성이 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 일단 모낭충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조금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난 귀엽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지 않을게. 귀엽다고 너무 많아서요.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돼. 제 모낭충은 좀 날씬했어요. 사람마다 모양이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동물들을 키우면 그 모낭충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서로서로 전파된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자기 혼자 깨끗하다고 이 모낭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 배우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재발의 원인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도 또 모낭충을 이렇게 처음 볼 때는 약간 충격이 있었는데 계속 보니까 뭐 좀, 익숙하네요. 이제. 예, 저희가 좀 냉정을 이제 찾고 볼 수가 있네요. 모낭충마다 또 개성이 있네요. 아까 그 통통한 모낭충 주인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